자르지 않을 거면 여기 위에다가 매니큐어나 네. 트리트먼트나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. 관리 클리닉을 하지 않으면 찰랑찰랑거리고 윤기나고 탱글탱글한 펌을 살려낼 수가 없다라고 헤어샵에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라주시고요. 얼마예요? 한 몇 분 안 기다려? 네, 3분이면 돼요. 3분 정도만 딱 두신 다음에 물로만 헹궈내 주시면 네. 컬러가 예쁘게 체인지가 될 거예요. 원하시는 레드와인이면 레드와인, 그리고 브라운이면 브라운 계열로 컬러가 바뀌면서 네. 단백질 트리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큐티클 사이사이를 통통하게 모발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단백질로 꽉 채워주다 보니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윤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컬러를 바꾼다, 체인지한다 하면은 네. 모발이 중성산 되지 않을까? 늘 이 제품은 그랬죠.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. 그러니까 오히려 모발을 네.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건강하게. 컬러까지 입힐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제 모발이 딱 이랬어요. 진짜 뻣뻣하게 말도 안 되게 푸실푸실했던 이렇게 이런 모발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?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컬러도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 위쪽을 좀 보여드릴까요? 이 위쪽을? 이 느낌? 매끈매끈매끈. 이 느낌 보이세요 고객님?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. 이랬던 모발이 이렇게 매끈매끈해졌어요. 찰랑찰랑거리면서 윤기 돌면서 엔젤링이 싹 돌죠. 근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, 고객님. 한번 써보시면 헤어 나올 수가 없는데 네. 이 원리 자체가 실크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면 날아갈 듯하게 푸실푸실한 내 머리에다가 광채를 입혀주는 방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미용실 가서 헤어샵 가서 매니큐어 매니큐어 얘기를 하잖아요. 그 매니큐어예요. 청담동샵에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 에스프레소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 매니큐어인데 자 보세요. 세치 염색하시는 분들 나는 평생 까만 머리로만 아주 시커멓게 흑발로만 사셨어요. 이 위에다가 네. 나는 좀 밝게 염색 좀 하고 싶어. 염색이 아니라 이 위에 코팅 입혀주는 거예요. 단백질로. 왜 종이에도 코팅을 하면 반짝반짝거리잖아요. 그쵸. 그 느낌으로 단백질을 입혀주면서 컬러를 입히는 거고요. 저는 기존에 갈색이었는데 이번에 컬러를 레드 계열로 바꾸고 싶어요 하시면 여기에 또 한번 저처럼 레드 색상을 싹 입혀주니까 네. 반짝반짝 윤기는 돌면서 색상 체인지가 가능하고요. 이 보세요. 큐티클이 다 손상해져 있는 손상 모발. 펌 염색 많이 하시는 분들. 저는 좀 톤을 다운시키고 차분하게 윤기 돌게 만들고 싶어요. 손상 모발까지 입혀주고 입혀주고 입혀줘서 반짝반짝